진솔한 충고와 함께 감사하는 자.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줍는 그 일에 방해하지 않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진솔한 충고와 함께 감사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진솔한 충고와 감사하는 자, 듣기 강의 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제3장 1절에서 9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룻. 룻에게는 어느 무엇보다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휴식을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계속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험난한 세파 속에서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룻기 강의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진솔한 충고와 함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본문은 룻기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안식과 휴식이 필요하십니까? 험난한 세파에서 도피성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이 여기에 예스, 예스, 예스하는 모든 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며느리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룻기 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시몬은 며느리 룻이 안식할 곳을 찾아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욕을 해라. 기름을 발라라. 옷을 입어라.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라.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그가 누울 때에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우라. 그가 누울 때에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먹고 마시는 일이 끝나고 자리에 눕게 됩니다. 룻은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만히 눕게 됩니다.
밤중에 보아스는 잠을 깨어보니 내 발치에 누운 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대민이다. 룻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충고하기보다 충고를 받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충고하기는 쉽게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한다면 그것을 달게 받지는 또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는 진솔한 충고를 하는 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고를 받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충고를 할 때에 땡큐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진솔한 충고가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원만한 사람은 받아들이기에 좀 힘든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면 어린아이들은 듣습니다. 하지만 성인에게는 잘 먹히지 않습니다. 하기야 요즘 초등학교 4, 5학년만 되어도 명령에 의한 행동을 즐기지 않습니다. 오늘 룻은 현대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시면 부모님에게 대한 태도의 은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이, 잔소리는 또 시작하시네. 아이고, 설교하시네. 등등 말과 함께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길게 말을 하면 설교한다고 그랬습니다. 설교가 얼마나 싫고 듣기 힘들고 또 길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늙으면 죽어야 돼. 어이, 망령이시여. 라고 불평하는 소리가 명령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룻은 시므의 말씀 명령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효는 이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같이 충고하는 것을 자신이 안식할 것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안식할 것을 찾고 복을 받게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얘기한 모든 것이 나오미의 자신의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 룻을 위한 것이었다 말입니다. 어떤 안식을 말하는가를 상상해 봅시다. 룻은 극진히 사랑하는 나오미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안식을 말할까? 가정에서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참다운 애정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 참다운 애정이 있고 가정은 놀라운 축복의 장소이기도 하고 안식과 휴식을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소망이 이룬다는 것은 이제 시련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함께 죽고, 결코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효의 사상. 이제는 그 모든 시련이 다 끝나고 이삭 죽던 그 룻이 이삭을 죽는 자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있게 되기 위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영적의 쉼과 육적인 휴식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 속에 살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극진히 사랑하고 있음을 여기서 봅니다. 진실한 충고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대편의 행복을 위하여 충고하는 것이 진솔한 충고입니다. 당신의 법으로는 과부가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만은 나오미에게는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면에서도 본다면 1차 우선순위는 나오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고 룻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솔한 충고를 며느리게 하며 권리를 이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면서 충고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룻이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양보하고 진솔한 충고의 말을 하는 아름다운 시모를 보게 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며느리에게 이러한 시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들에게 내려 풀던 사랑을 며느리에게도 같은 사랑의 시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충고는 잘 받는 루시였습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충고를 고맙게 받는지 아니 받는지 어느 쪽입니까? 충고를 고맙게 받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았으면 합니다. 룻기는 현대인들에게 들려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기 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시모가 룻에게 충고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욕을 하라. 결혼 전에 목욕을 하듯이 말입니다. 이삭 죽기에 흐른 땀이 찌들고 먼지에 오른 때를 닦아야 합니다. 영적인 해석을 본다면 철저하게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첫 순간을 목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을 바르라. 목욕한 자의 머리는 윤기가 없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여자들의 나들이 옷차림과 함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다른 그릇에 준비하였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 외에 다른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은 다 같이 한방에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즐기고 졸기도 하고 신랑이라는 소리를 다 같이 들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였습니다. 기름은 성령으로 나타낸 곳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령의 충만을 입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우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방에서 등불을 켜들었습니다. 신랑을 다 같이 기다렸습니다. 슬기로운 자든 미련한 자든 누구든지 한방에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졸기도 하였습니다. 한 예배당에서 다 같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최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주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부르짖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하고 선교사 노릇을 하고 전도사 노릇을 하고 또한 병 고치기도 하고 하였지만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지만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하기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도 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원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밝혀진 것 같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고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입어라 충고합니다. 단장한 새 옷을 입어라 말입니다. 지금까지 작업할 때 목욕 이전에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 나의 행실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성품으로 단장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지금 달라져야 한다 말입니다. 새로워져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이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으니,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것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러므로 새로운 삶,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타작 마당은 심판석으로 보여집니다. 겸손한 심판석으로 내려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곳은 나직한 자리, 겸손한 자의 마음의 자리입니다.
사장마당에서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타작할 때에 두들겨 패는 것은 알곡이 나오고 쭉쭉이 구별되어졌을 때에 이것을 키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워라. 어떻게 보면 어느 남정네 발치, 잠자는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워라. 좀 불륜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눕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에게 완전히 맡기는 삶입니다. 행동입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발자취가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시는 주님의 그 발자취. 요 일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아스를 주님으로 보고 나오미는 성령으로 보고 루스는 성도를 보면서 타작마당은 주님의 심판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발자국을 잘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눈이 쌓인 길을 걸어가면 앞사람이 밟고 간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면 쉽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발자국을 만들려고 하면 힘듭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고 그 행하심을 보고 그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발자취의 발치의 이불을 들고 누라 했으니 내 자신을 그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바치라 이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헌신하고 바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루스는 시므를 신뢰하였습니다. 시므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루시 시므의 충고를 받고 헌신적으로 이행한 효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닌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을 알고 내게 빨리 집을 주네. 발자취를 따라가자 믿고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하니라 아닌가 너무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쌓인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고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지를 따르니 어찌든 변하니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에 사라져 새로운 음성만 발치를 따라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루산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대인관계가 좋다는 것은 충고를 감사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 눕듯이 서로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는 자는 대인관계도 원만한 것입니다. 루시 그랬듯이 온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루스를 통하여 성도의 참모습을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루스는 시몬을 극진히 사랑하였습니다. 낯선 환경과 문화와 풍습이 달라도 불평 없는 루스였습니다. 그리고 루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시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환경이 불평과 불만들에 토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도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할 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짝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말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Love is give and take. Love is give and take. 사랑은 give, 주고, and take, 받는 것이다.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다. 서로 내가 너를 사랑하면 저도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은 서로 주고 나누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인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의 결과는 분노와 살인으로
이 말에 대하여 조금 각도를 다른 면에서 본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조건부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면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절름발이입니다. 즉 사랑은 서로가 베푸는 효의와 사랑을 베풀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누굴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고 항의하고 악담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말의 책임은 그 자신이 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들에게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짝사랑의 결과는 분노하게 됩니다. 노하게 됩니다. 진노가 이르게 됩니다. 사랑의 배신에 쓴 자를 마신 자는 증오로 바꾸어지는 사건들 우리는 종종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헌신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당신의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신혈을 덮으소서. 나는 당신의 신여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신혈을 덮으소서. 룻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옷자락은 날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날개 아래 보호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품으로 나를 보호하여 달라 이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모습입니다. 양다리에 걸치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인가 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자.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네가 나에게 잘해 줄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나를 더 잘해 줄 것인가 이러면서 기회를 노리는 기회주의자. 헌신할 수 없습니다. 헌신에는 결혼하는 부부의 첫날 밤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어떤 저항을 내놓고 그 몸을 허락하는가 말입니다. 20여 년 동안 곱게 간직한 순결을 고이 바친 그 모습, 그 헌신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도 없습니다. 미련도 없습니다. 단순히 바쳐야 할 의무감도 없습니다. 강요된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스스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부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스스로 바치는 순수한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부로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본적인 헌신과 변화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희생과 헌신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신랑에게 바친 순정은 이혼을 해도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물건에 이상이 있다고 할 때에 물건은 리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에게 바친 순정, 이혼한다고 해서 그것을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희생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하고 난 후에 나는 당신을 이제 그만 따르리다 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되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한번 헌신의 마음과 행동으로 되찾아 오지 아니합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한 헌신한 희생타였습니다. 우리는 야구에서 잘 보는 말이 있습니다. 희생타. A living sacrifice. 여기에 sacrifice, 희생타를 치고 러너를 진루시킨다는 말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들고 선 거는 자기가 한 코스를 진루하기 위해서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가 있는 자를 진루시키기 위하여 자기는 온전히 죽임을 당해도 상대 한 사람을 더 좋은 결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 희생타가 되는 이 말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타인에게 승리를 전해주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으로 룻에게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하는 희생타였습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는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듯이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기 3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한 것 같이 성도는 당당하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야고보 1장 5절처럼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구출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너희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재물과 부여를 나누어 주셔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위대한 자본가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구합시다. 건강을 잃고 구출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서 구원함을 받는 것보다 영혼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겸손히 간구하십시오.
나의 빈궁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서 드림같이 헌신하며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루스는 효를 베푼 효의 극치였습니다. 아름다운 효를 베푼 모범자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효의 그 결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